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수험생들은 앞선 수험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개학은 세 차례 연기돼 사상 초유로 4월에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 수능도 2주 연기됐고 5월 20일 첫 등교를 한 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인원 감축,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 검사, 시험장 칸막이 설치 등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대입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 지역민들이 마음 모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불안했던 2020년도 그 시간을 견딘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 마무리 잘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젊은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먼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대로 쭉 빈단히 끈을 놓지 말고 결승점까지 달려가줬으면 합니다. 지금 올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수능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 병원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불안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험장이 아니라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텐데요. 외부 환경이 조금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